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제 야, 이게 많은 분들이 이랬어요. 아, 이게 뭐지? 이게 속보가 딱 떴잖아요. 이 뉴스를 딱 보고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뭐지? 아, 이게 뭐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시죠. 비대위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선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게 됩니다. 참 비대위원이란 직업이 좋다. 이걸 절대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김경률 회계사, 우리의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시간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더 집중해서 더큰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마포구에 출마해서 그와 같은 뜻을 이루는 게 맞는지 아니면 불출마를 하면서 하는 게 나은지 불출마하면서 몸을 가볍게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이렇게 좀 결심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뭐 공식적인 제안, 뭐 압력, 뭐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오히려 있었다면 저는 전혀 뭐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오늘 오전 목소리를 듣고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속보 뜨고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지? 물음표를 많이 달았다.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저요, 이번에 총선에 불출마하겠습니다. 출마 안 해요. 원래 서울 정청래 수석 최고의 지역구 마포을에 출마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됐는데 저 그거 안 해요. 출마 안할 겁니다. 대신에 비대위원직은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자, 야, 이걸 정치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하오리까? 많은 이제 분석과 이런 것들이 뒤따랐는데 오늘 오전 김경률 비대위원은 얘기하잖아요. 전 비대위원만 맡겠습니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늘 오전 목소리가 또 의미심장해요. 맞아요. 김경률 비대위원 앞으로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요. 더 집중해서 더큰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기자들 앞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이런 이야기도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아쉽게 생각합니다만 본인의 확고한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하기로 했고요. 그 주말 정도에 저한테 그 말씀을 하면서 취지를 설명하셔서 제가 잘 들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당장 갈 수는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김영래 비대위원회 불출마가 어쨌든 위원장님이 뭐 예산안에 이런 요구에 순응을 한 거다 이런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이고요. 혹시 만류를 하셨나요? 저는 출마를 하셔서 한번 이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아시다시피 김경률은 누구 얘기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뜻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자, 김경률 비대위원의 총선 불출마 플러스 비대위원직은 유지. 이것과 관련해서 뭐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 사천 논란은 한동훈 위원장의 아킬레스건인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힘으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없어졌어요.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공천은 결국 한동훈표 공천이 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높아졌어요.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의 해석은 어떠하실까요? 일단 한동훈표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이 얘기는 동의를 못하겠어요. 공천은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이 하는 거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는 좀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마포구에 불출마하겠다고 한 거는 본인의 결단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좀 개인적으로 아는데 누구 말 들을 사람이 아니라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아, 김경률 비대위원이요? 예, 오히려 누가 뭘 하지 말라고 하면은 네. 더할 사람이에요. 그 참여연대에서 예전에 그 공동 집행위원장 하고 있다가 조국 사태 때 참여연대에서 징계받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스스로 참여연대를 떠나서 조국 흑서까지 집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그분이 살아온 과정이고 오죽하면은 본인이 낸책 제목이
노빠꾸 인생입니다. 본인은 빠꾸하지 않는다. 뒤로 가지 않는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책대목이? 예, 오. 그래서 저거는 본인의 결단이 맞는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사천 관련한 각종 논란이 빚어지니까 그럼 내가 그냥 내려놔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결정한 걸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여기 또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잖아요. 그럼 서울 마포울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민주당에서야 수석 최고 정청래 최고가 4선을 향해서 마포울에 또다시 출마를 할 것이고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나오는 거야? 뭐 이런 궁금증이 따라 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수석 최고는 글쎄요. 국민의힘은 마포울에 안 오는 겁니까? 못 오는 겁니까? 네가 와라 한동훈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상 잠깐 보시죠.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김경률 의원 관련해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다른 사람 보내지 말고 한동훈 위원장 직접 와라 이렇게. 그분은 늘 재밌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정청래 최고가 어제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마포울이 안동역이에요? 안 오는 겁니까? 못 오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선거가 장난입니까? 마포울이 그리 만만해요? 아니, 비겁하게 딴 사람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마포울에 한동훈 당신이 오시오. 네가 와라 한동훈. 이렇게 적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마포을이 글쎄요. 좀 어떻게 좀 될까요? 일단 마포 갑에 국민의힘 타이틀을 건 도전자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뭔가 이제 배분을 하거나 교통정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에 굴복했다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김경률 비대위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본인이 이런 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 그랬어요. 이건 출마를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철회하는 것, 그렇다면 이른바 한동훈식의 공천 큰 플랜이 약간 흐릿해지고 많이 폄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총선의 시대정신을 8.6 청산이라고 하면서 가장 유력한 상징적인 인물로 김경률 비대위원을 내세웠는데 그것을 사실상 대통령실과 의견조율을 하는 과정 중에 철회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요. 많이 퇴색하는 총선 그림을 가져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업 변호사님,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렇다고 마포를 뭐 정청래 수석 최고에게 그냥 쉽게 주려고 하지는 않을 거고 김경률 선수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누군가는 이제 도전을 해야 할 터인데 어찌 될까요? 이제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이거 노래 안동역에서는요 사랑하는데 이거 옛날 애인이 안 왔죠. 알았어요. 근데 실제 마포로는 갑니다. 이게 노래 비유가 안 맞는 거예요. 마포로는 이게 절대 국민의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간다. 그러니까 노래 안동역과는 다르다. 첫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한동훈은 안 갑니다. 한동훈 안 간다. 정청래 의원은 비유하면요. 네. 닭입니다. 호호. 한동훈 위원장은 이거 소 어떻게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씁니까? 아이쿠야. 제가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대선 네. 후보 하고 이게 어떻게 정청래 의원 정도 잡는데 한동훈이 나갑니까? 예.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속담이 속담. 예. 공자님이 한 말이에요. 공자님 말 중에.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럼 누가 가느냐? 저는 이제 세 명의 후보가 있다 봐요. 세 명의 후보라면 누굴까요? 바로 옆에서 이제 가는 거. 즉 조정훈, 신지호 두 분이 마포갑에서 치열하게 접전하고 있죠. 네. 둘 다 아까운 분들이에요. 오~ 그렇잖아요. 둘 중에 조정에서 조정훈이든 신지호 전 의원이든 한 명이 약간 옆으로 가면 돼. 잠깐만요. 갑에서. 그러니까 마포가 선거구가 두 개인데 지금 마포갑의 국민의힘에서는 조정훈 의원과 신지호 전 의원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조정훈, 신지호 두 분 가운데 한 사람을 마포 올로 가고
마포 갑에서는 뭐 그 나머지 한 명이 좀 이렇게 뭐 싸우고 뭐 이런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그게 1안.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이제 이용호 의원. 이분이 서대문 갑으로 갔죠. 네. 마포 갑에 경쟁하다가. 맞아요. 근데 서대문 갑에 인유한 위원장이 논다는 말이 있어요. 어허. 그럼 이게 또 조정해야 되잖아요. 예. 인유한 위원장이 서대문 갑에 놓으면 이용호 의원은 다시 뒤로 와서 이게 마포 올라가는. 예. 이게 두 번째 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동 갑을 할 때 이거 을 있잖아요. 예. 거기도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경쟁해요. 하태경, 이해운, 그다음에 이영 장관 있잖아요. 조정이 필요하죠. 예. 저는 지금도 이게 하태경 카드가 괜찮다 봐요. 하태경 의원이 정청래 잡으러 가면 좋은 승부 될 거예요. 후보는 많이 있습니다. 누가 정청래 잡을지 저는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러면. 알겠습니다. 안동역에는 누군가가 올 것이다. 노래 가사 말과는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고 서정호 변호사님의 이제 개인 의견을 저렇게 주신 것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이런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비대위원장이지만 사실상 지금 국민의힘의 뭐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선거를 앞두고는 대표들이 어느 지역을 자주 가는지를 보면 그 당의 총선 전략이 보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난주 언제였어요? 금요일 날 경기도 구리에 있는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요. 잠깐 보시죠. 다시 나옵시다. 한 말씀. 지난주 금요일 날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한 전통시장을 찾았고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수도권 지역을 부쩍 자주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 수원도 갔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전통시장 찾았고요. 그리고 언제였습니까? 그제였죠. 경기도 김포시 찾았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동시장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을 하면 다 이게 수도권 지역 아니겠어요? 왜? 4년 전에 수도권 지역의 총선 결과가 이러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혹한 결과였죠.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과 경기, 인천 이걸 합해서 우리가 소위 수도권이라고 하는데 지역구가 총 121석이 있는데 그 당시에 민주당이 121석 가운데 103석을 얻었어요. 85.1%를 민주당이 이긴 거죠. 수도권 지역에서. 뭐 압승이라는 표현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은 16석에 불과했고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것은 저렇게 원사이드하게 나왔던 총선 결과를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는 좀 역전시켜보겠다. 뭐 이런 의지 아니겠습니까?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뭐 오후에 경동시장 방문하는 일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주요한 내용이 있으면 내일 뉴스웨일 라이브 시간에 전해드리기로 하면서